미스트로 삼는 현재 매우 열렬하고 특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 중이며 특히 KBS의 트롯 전국 체전 무대에서 이미 익숙한 이름이 뜻밖의 등장하면서 특별한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유진은 그녀의 발걸음마다 관객과 강렬한 유대를 형성해온 참가자로서 미스트롯 삼에서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오유진의 이야기는 단순히 대회에 참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녀와 가이드이자 심사위원인 진혜성 사이의 특별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둘 다 무대에서부터 일상까지 특별한 협업을 통해 자신의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진혜성은 엄중한 심사위원뿐만 아니라 오유진에 대한 섬세한 돌봄을 통해 그녀에게 형제처럼 되어주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들 간의 소통과 이해는 많은 관객들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각각의 무대와 순간은 음악과 감정에 세련된 교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놀람은 오유진이 미스트롯삼에 참가할 결심을 사전에 진혜성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진혜성은 무대 위에서 재능 있고 아름다운 소녀가 서 있는 것을 보고 정말 놀라워했습니다. 새로운 전환, 새로운 도전, 그리고 오유진은 그녀가 결승 라운드에 어울리는 자격이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오유진은 최근 동안 진혜성의 강의 동영상을 통해 노래와 음악 기술을 열심히 연습하고 발전시켰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전하는 비밀과 경험은 그녀의 노래 실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오유진의 예술가로서의 정신을 형성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오유진에게 있어서 진혜성은 단순히 심사위원뿐만이 아니라 특별한 가르침과 지도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대회뿐만이 아니라 음악을 통한 우정, 지원, 그리고 연결의 여정입니다. 둘 다 아름다운 음악을 창조하며 미스트롯삼. 진혜성은 오유진의 성장을 단계별로 지켜보며 더할 나위 없는 행복과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